직업병 있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에게 수업하던 게 떠오르면서 네, 얘들아 미술관에는 정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있어. 수집, 전시, 연구, 보존, 교육 그 기능 속에서 많은 역할들이 파생되는데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미술관에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방제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동균 기사라고 합니다. 작품 관련 김정윤입니다. 고객 지원 현장을 책임지는 추헌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 전상아라고 합니다. 서울관에서 작품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범대건입니다. 미화팀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심철운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승강기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을 때 AS를 해주는 부분을 하고 있고, 한중의 3자회담을 가질 때 아베 대통령과 같이 승강기 운행도 한번 한 적도 있고요. 이 화물 엘리베이터는 대한민국에 몇 개 없는 화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인데 9톤 정도 실을 수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사가 되어 있는 조경 뭐 식수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도 주고 나무 가지도 치고 비료도 주고 이런 거 잔디도 깎고. 호주네에서 선생님들한테 제 별명이 원상복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 조성을 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한 선에서 좀 뭐든지 협조를 하거든요. 제 업무 자체가 이 미술관 좀 더 오래 좀 설계자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게 업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죠. 관람객들이 이제 전시장에 오셔서 작품을 관람하시면서 약간 몰입을 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작품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실 때의 모습을 저희가 간혹가다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미술관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곳과 다른 그런 감동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오히려 좀 보람을 좀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하이라이트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전시들을 다 조금씩 어떻게 보면 좀 개요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해설이고요. 해설사별로 해설이 전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해설을 듣는 재미도 있을 수가 있죠. 작품 보존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소장품이 병들었을 때 이제 치료를 하는 의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 가장 중심이 되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핸드폰 같은 작품에 여기가 이제 부서져서 이거를 뭔가 다른 물질로 채우고 성형을 하고 새로운 물질에 대한 그런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란 건 계속 개발이 되고 작가들은 계속 새로운 물질을 쓰고 싶어 하고. 아침 10시에 이제 개관을 하죠.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시간이 보통 10시에 맞춰서 오면 괜찮으나 그 전에 오는 경우가 이제 왕왕 이제 9시, 10시에 오프니까 미술관 안으로 입장을 시키기는 어려우니까 푸드코트 그쪽으로 해서 전시관 들어가는 이제 그 통로가 있는데 잠시 저희가 이제 머물게 해드리죠. 그러면 거기는 바람도 맞고 전시마당에 아침에 또 햇빛이 또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따뜻해요. 그렇게 응대를 해주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고마워한다. 그래 주로 이제 이 옥상 공간에 이렇게 세던 파츠라 지칭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제 식물들을 가꾸고 있어요. 헬기나 경비행기가 찍으면 여기가 아 미술관의 옥상은 녹지 공간이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식용도 가능한데 요즘은 뭐 입맛들이 까다로우니까. 전체적으로 미술관에 사용하는 소모품하고 그다음에 약품, 청소, 도구, 기계 그걸 보관하는 장소고요. 매일 저희도 전시물이나 뭐 이런 거 바뀌는 거 보면 새롭긴 새로운데 하여튼 저희는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일하기가 참 사람들이 원래 자연에서 살다가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자연하고 멀어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살고 싶어서 만드는 게 정원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기술과 토지의 조화를 이뤄서 꾸며놓은 거. 근데 여기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책은 안 봐도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면 그죠. 저희 미술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공간은 그래도 뭐니 해도 미술관 마당입니다. 우리 집을 이야기하면은 집 앞마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작나무를 뒤로 해서 탁 트인 공간이 아주 괜찮은 뭐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쪽 공간이 실제로 그 저희가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시장과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통로이시기도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저쪽 이 오전시장 출구 쪽 작품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만약 그 당시에 오픈이 됐었으면 아마 되게 관람객들이 좋아하시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김수자 작가님 작품과 같은 경우에도 가장 보기 좋은 위치가 이곳이라고 가이드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문사동 옥상입니다. 이 간이 계단 세 번째 칸 여기에 앉으셔야 이 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은밀한 부분이에요. 아직 개방되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참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노을 질 때 올라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사색에 잠기거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저 스케치도 좀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끔 이렇게 서가지고 좀 인왕산도 보고 그다음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절에 이제 낙엽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보고 일단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좀 힐이 된다 그럴까? 저는 그 종치부 마당을 좋아해요. 조경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자연하고 조화하기 딱 좋은 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데도 잔디밭을 많이 해놨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린 여기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저기 뛰어놀고 막 그러니까 그 의자를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따뜻한 그 저 온수가 도는 의자를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군데군데 추울 때 사람들이 추운데도 거기 앉아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게 그게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제가 너무 막 그때 마음이 번잡했는데 마침 보이드 전 뭐 스크립토스 쓰고 공부도 할 겸 육전CC를 내려갔었는데 그 비어있고 또 어둡고 거기서 소리도 들리고 하면서 되게 명상적인 느낌이 들면서 그 공간으로 사실 되게 저 좀 치유받은 정재일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을 때 자기 중동국가에서 그 음악을 듣고 그거에 대한 그 명상이나 영감을 같이 나누고자 했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시설물과 외부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구석구석을 제가 돌아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민원희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미술관을 도시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3년이 되어지니까 이 도시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은 진짜 길을 헤매실 것 같고 도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오는 횟수를 넓혀가면서 자기 영역을 넓히면서 아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모습이었나를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서울관 팬스티벌이 지난 10월에 열렸었거든요. 그때 쇼정석 김영화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미술 낭독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감상문 중에 하나는 북촌 일대를 정말 산책하다가 미술관을 들어오셨대요. 들어와서 한참을 작품을 감상하면서 거닐다가 팔전시실에 가서야 뭔가 내가 지금 일상과 벗어난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미술관에 왔지만 뭔가 너무나 많고 산책을 했던 목적은 뭔가 복잡한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였는데 미술관에 왔는데도 뭔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쳐있던 저희들도 관람객들로 인해서 힐링되는 그것이 삶의 여백이고 그것이 또 저희 삶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보이드가 아닌가. 미술관 자체보다는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그 전시가 뭔가 솔리드고 관람객은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준비하는 큐레이터가 솔리드라면 이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관람하는 관람객이 보이드가 아닌가.